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디모데 후서는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이 약간 달라졌어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니까 그게 그거 같은데 그 사이에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심하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여전히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네로 황제가 처음 즉위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로에게 기대를 하고 상당한 평화로운 시대가 네로의 정권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시기에 바울은 가이샤라 감옥에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구하는. 네로가 상당히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황제는 바르게 판단할 거다 생각하면서 가이샤라에서 황제의 재판을 요구하는 요청을 따라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게 돼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도 2년 정도 아주 자유롭게 복음사역을 많이 하다가 풀려나서 다시 성교여행을 다니고 우리가 다루었던 디모데 전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다루고 나서 보게 될 디도서 같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같은 서신을 이 기간에 썼던 것이 비교적 평화로웠던 네로의 초기 통치 기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네로가 이미 벌써 임금이 된지 여러 해가 지나서 후기로. 접어들고 있는 때였는데 이때부터 네로의 삶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네로가 어머니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조언을 많이 했던 여러분도 들어본 세네카 같은 훌륭한 조언자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그들을 죽여요. 그리고 많은 귀족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어, 폭정을 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네로는 굉장히 대표적이고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네로의 후기에 여러 폭정들이 어, 행해지고 있던 그 시기에 A.D.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로마의 거의 대부분의 로마가 불태워져버리는 큰 화제가 나게 되니까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태폐적이고 극단적인 기쁨을, 자극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있던 네로의 성향을 아는 사람들이 이 로마를 불지른 것도 네로의 소행일 것이다 하는 소문이 팽배해지자 네로가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뭘 합니까? 이런 독재자들이 늘 하는 것은 속죄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 흉흉해진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 책임을 돌려요. 성도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해서 성도들과 교회의 책임을 증가시키면서 교회는... 큰 박해를 통과하게 돼요. 네로의 그 유명한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박해가 시작될 때,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낸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1년 혹은 2년 후에 순교당해 죽게 돼요. 로마의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이렇게 습기가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던 믿음으로 나아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그 고통스러운 최후를 목전에 놓고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예요. 그 안에는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바람뿐만 아니라 두고 가는 교회에 대한 이 사랑과 또 아픔이 묻어 있는 그런 서신이 디모데 후서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중심에서 이 달라진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디모데후서를 해석하면 적절한 해석이 되겠지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를 누가 썼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저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파송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생애 거의 마지막이에요. A.D. 66년 혹은 67년 경에 이 서신을 썼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68년에 죽게 돼요. 순교당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목이 탁 이렇게 배임을 받았을 때 목이 때르르 굴러가서 멈추어 있는 그 지점에 그 로마에 가면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그 바울의 순교 기념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그렇게. 목이 때로 굴러갔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딱 그대로 있어요. 그죠? 자기가 스스로 사도로 자원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런저런 계획과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도된 바울하고 자기 정체성을 그 감옥 안에서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순간에도 딱 붙들고 살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탱하는 여러분을 보는 여러분에 대한 자기 인식. 우리 사회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전부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전부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회장님, 뭐. 목사님, 뭐 집사님, 전부 우리는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믿는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은 이렇게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자기 인식에 근거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때 우리는 우리를 알게 되고, 우리를 알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돼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헛된 자기에 대한 기대, 혹은 신분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을 따라, 요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감옥 안에 갇혀도 뺏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바된 사도 바울하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보는 다른 기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보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볼 때, 감옥 안에서든, 감옥 밖에서든, 삶이 형통할 때든, 삶이 어려울 때든, 요동하지 않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딱 붙들고,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죠? 무수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디모데우서를 다룰 때 보겠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낙심하고, 다치고,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고, 얼마나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도 부정하려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 바울은 그 감옥 안에 딱 들어가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 달려왔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따라 사도가 되어서 감옥 안에서도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똑같은, 요동하지 않고 동일한 믿음의 귀한 본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로서 그가 평생 힘썼던 것이 뭡니까? 한 번만 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그가 평생 힘썼던 게 뭡니까? 생명의 약속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복음은 생명의 약속이죠. 생명의...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여러분과 제가 다룰 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모든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손발이 움직여지고 여러분이 호흡을 하는 데 성경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시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생명과 아무 관계 없는 삶. 사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대하는 생명과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끝없이 끝없이 소유와 성공과 인정과 어떤 부여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생명 주신 목적과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는 것이 아닌 죽은 것과 똑같은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처럼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때가 되면 다 마르고 썩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마는 그것이 사람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나이를 조금씩 먹어갈수록 세상이 말하는 삶이 정말 어리석고 악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돈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이야기, 여러분이 높임을 받고 성공을 이루는 이야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이 그런 뭐가 여러분들을 보람있게 만들고, 그런 어떤 것이 여러분을 정말 사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경험하며 살고, 시와 때를 따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간섭하시고 도우시면서 살고, 하나님의 도움과 관계가 열려진 상태로 살기 때문에 세상처럼 소유에 집착하고. 끝없이 스스로 뭔가를 잘 살고 있다고 여겨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 미련한 세상에, 그런 어떤 것으로도 삶이 삶 같지 않은 이 세상에 죄로 죽은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복음과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약속을 섬기고 따랐던 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일이지요. 모든 인생은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이 땅에서와 저 땅에서의 영원한 죽음이 모든 인생의 실존인데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는 참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중추요 핵심이에요. 요한은 특별히 복음을 그렇게 많이 표현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사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을 살뿐 아니라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구원을 기독교와 복음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께서, 양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께서 양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바쁜 와중에 큰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교우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 교우가 이번에 거의 돌아가시지 않을까 하고 약간 긴장했는데 기적처럼 약간 회복된 상태로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보고 한 소리 하셨던 것 같아요. 아내는 참잘 믿는데, 자기는 제대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잘 믿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어른 찾아뵙고, 참 위로가 많아. 위로가 참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정은 제 개인에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가정인데, 그 가정이 어머니부터 믿음의 길로 이렇게 쑥 들어오면서 그 집에 아버지, 아들, 이제 딸 하나만 나오면 되는 그런 가정인데, 아버지도 교회는 왔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셨던 분인데,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볼라 그래요. 이러시는데, 그 어른이 말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굉장히 위로 많이 받고 왔어요. 격려 많이 해드리고 왔어요. 삶을, 참 험악한 삶을 최근 10년 동안 많이 사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처럼 다시는 그런 아픔, 그런 험악한 질고가 아닌 야구부의 인생의 말년처럼 왕을 축복하고 정말 삶을 사는 것처럼 사시기를 그렇게 많이 격려하고 왔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사는 것 그래서 때가 되면 병을 얻고 죽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계투성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이 연약함이 가득한 우리의 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약동함과 부여를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저 땅에 이르기까지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 세상에 선언하는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산다. 그게 우리의 타겟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제대로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여러분, 디모데우서 1장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다루게 될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우서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다고요? 구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원이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는 생명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 뿐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데려가고 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으로 데려가는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중추입니다. 이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지요?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사랑하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죽께로부터 은혜와 긍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아들하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죠?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또 디모데가 거듭났을 때그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디모데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자 평생 동역자로 지금까지 디모데와 함께 살아왔던 진실한 의미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이런 사람 하나 있는 것은 여러분 평생의 최고의 행복이라 할수 있겠죠. 그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이번에 제가 로마, 지난주에 로마 잠시 다녀왔거든요. 로마의 교단 선교사님들 유럽 선교대회가 있어서 지지난 주 월요일 날 가서 지난주 토요일 날 도착하고 지난주 일날 보내고 예, 지난주 일날 제가 로마 나다온줄 모르셨죠? 예, 힘들었어요. 짧은 시간에 시차도 견디고 예, 주일 날참 지난주 일날 고생 좀 하겠다 했는데 큰 고생 없이 잘 지났고 지난 한 주는 정상적인 삶을 잘 살았어요. 어쨌거나, 거기 가보니까, 바울의 이 순교 기념교회 갔거든요. 그가 갇혀있는 지하 감옥, 이렇게 보여줬는데, 정말 자그맣고, 너무 습한, 조그만, 그저 몸 하나 겨우 이렇게 가눌만한, 조그만 그 감옥에 갇혔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끝없이 엄섭에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의 말미에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병상에 누워서 그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고 정말 생명의 약속을 딱 붙들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면 그게 정말 성공하는 인생 아닐까요?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남들이 못 먹는 것을 먹고 남들이 못 입는 것을 입는 것이 성공이라고 세상은 자꾸 말하는데 여러분이 죽음에 침상에 딱 누워서 그런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침상에 딱 누워서 생명의 약속을 딱 붙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고 그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그를 보고 싶어 하는 간절함을 갖고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게 정말 제대로 산 인생의 결과물 아닐까요? 세상은 절대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죽음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그 과정을 지나가고, 그때 정말 진짜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은 그 시간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낳은 자식 밖에 없으면 아프지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뭘 줘도 아까워하지 않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삶을 함께 지탱하고,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죽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서로를 그리워하며 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진짜 제대로 사는 거지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지요.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가 있기를 원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죄중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가련한 상태와 그 가련한 상태를 보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세 가지 표현이에요. 은혜, 아무 자격 없는, 아무 일한 것도 없는, 아무 공로도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풍성한 선물. 자격이 없는데, 그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떤 자격도 없고 죄송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향한 아버지께서 형용할 길 없이 풍성한 선물을 거져 주시는 것. 이것은 죄인인 우리들의 삶에 너무너무 우리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도구가 은혜지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고 부요한 선물을 값 없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삼다워지고 종기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도울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모습을 바꿀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절대로 스스로를 바꿀 힘도 없는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그를 팽개치지 않으시고 그를 한 없는 인자하심으로 가까이 하시고 품어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호의가 극흙이시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차갑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긍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네가 능력이 없어서, 네가 사람이 못나서,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말밖에 안 하지만, 복음과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힘없음과 자격없음을 아는 누구든지간에 은혜와 긍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강이 뭡니까? 죄는 우리의 삶에 불화와 깨뜨려짐을 가져왔어요. 그죠? 죄가 우리의 삶에 관계의 깨어짐, 끝없는 불화와 분쟁을 우리의 삶에 가져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식과 쉼이 모자라요. 그건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죠?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는 평강. 이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으로부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져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 모든 일을 하셨고 아들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선물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값주고 사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 혜택을 자격 없는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세상을 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사는 동안 평안합니까? 자식을 키우는 일은 얼마나 부모 마음 같지 않아요. 그죠? 자식을 어지간히 키워놓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식이 부모를 자꾸 고치고 싶어 해요. 어지간히 희생하면서 애써가면서 길러놨는데 자꾸 부모 탓을 하면서 부모를 고치고 싶어 해요. 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저거들도 그렇게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얼마나 수고하면서 아무것도 안 아까워 하면서 그렇게 자식들 사랑하고 길러놨는데, 자식들이 나는 엄마같이 안살 거야. 난 아빠 싫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자식이 하는 건 그래도 안 미운 게또 우리의 어리석음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로부터 이런 영광이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평강과 아버지가 우리를 극률이 보시고 절대로 우리의 힘없음을 조롱거리나 비방거리로 변질시키지 않으시는 극휼한 눈이 우리에게 있고 자격 없는데도 너무나 큰 선물들을 거저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감옥 안에서도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변함없이 축복하고 있는 바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뭐가 들려져야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의 큰 축복이 되도록 믿음으로 딱 서서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율과 그 귀한 평강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길러내는 일을 해야 우리가 부모다운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델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습관인데, 그 항상 기도하는 중에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에 디모데는 언제나 그의 기도 제목에서 빠지는 법이 없는 인물이고, 특별히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뭘 기대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돼서 약간 불편하지만 원문을 근거로 해서 번역해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 보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감옥 안에서 너무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왜냐하면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보고 싶어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하면서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의 눈물할 때이 눈물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본문에 보면 그 마지막 설교를 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죠? 바울이 에베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결심하고 올라가는 이 마지막 어쩌면 죽음의 걸음이 될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면서 에베소 장르들과 함께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눈물을 생각하면 털림없을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의 아버지요. 평생의 동력자였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았을 때 디모데가 얼마나 아팠을까. 바울의 앞걸음과 바울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울의 앞으로 남은 그 삶의 그 아픔과 질고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죠?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조국 사회 오늘 이 현대를 사는 조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 조국 사회 과거에는 눈물이 참 풍성했어요. 눈물. 그죠? 어릴 때 기억나죠? 우리, 우리 사회 참 눈물이 많았고, 울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눈물은 거의 없어졌는데, 분노가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울어야 할 순간에 울기보다 분노해요. 이게 참,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도, 이렇게 온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불행한 이유는 눈에 눈물이 마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약해진다. 왜 약해질까?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엄마 아빠들이 교회 와서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다양한 이유로 은혜 때문에 울고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울고 많이 울었는데 요즘 교회에서 그런 사람 찾아보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은 보석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여러분의 심령을 보아야 할 곳에 여러분의 눈이 딱 가도록 만드는 이 눈은 너무 중요한데 눈이 눈물을 상실하니까 분노가 끝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눈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것이 오늘 현대사회의 제일 큰 불행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어쩌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후회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할 수 있을 것도 같은 그 아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섭한 감옥 아래서 마음으로 간자 아니,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가 사랑하면서 그가 가고 있는 바울이 가야 할 걸음을 가고 있는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사랑 가득한 눈물로 그를 바라보았던 그디모델을 너무너무 만나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각과 동기에 이중성이 없는 것이에요. 생각과 동기에 이중성이 없는 거짓이 없는 믿음. 불선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들을 드러낼 때, 믿음이 유발시키는 행위들이 나타날 때도 동기의 불순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죠? 순전한 깨끗한 믿음. 디모데 안에 그게 있다는 것이에요. 할머니, 할머니 로이스에서부터 어머니 유닉에 거쳐서 디모데에게까지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교제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교회를 부탁하고 디모데가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통은 성도의 사귐은 이 땅에서와 저 땅에서까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락이에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최고의 복락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 제가 한 번씩 성교사님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면 제가 이 한강변에 자주 모시고 가거든요. 참 좋아해요. 한강 너무 예쁘고 해서 한번 모시고 가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때한 번씩 문득문득 느껴요. 세상에, 이 별것도 없는 세상에, 세상 최고의 행복이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을 나누고, 맛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 잘 누리며 삽니까? 그저 죽음의 침상의 목전에서 여러분들이 끝없이 끝없이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하는 말만 반복하고 마지막을 보내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 짧은 인생에 섬겨야 할 사람들,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 정말 성도의 사귐과 교통으로 그저 피부치 하나 내 자식 하나밖에 못 챙기고 인생이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생을 달려오면서 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만나서 마지막 그름이지만 성도의 사귐과 교통이 주는 영광과 부요와 복락을 아는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 맞습니까? 세상은 자꾸 너무 바쁘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많은 것이 합리화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평강이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사는 것처럼 사는. 그래서 성도의 교통의 영광을 알고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함으로 그리워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지. 바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누구 한 사람, 죽음의 병상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세상의 헛된 가치를 부지런히 붙조치면서 늘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는 말을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주님이 기대하는 바른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